가장 큰 규모의 공룡 주식이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요. 우선주까지 합치면 우리 코스피 전체 시장의 20%가 넘어가고 그렇다면서요. 코스닥 시장 전체보다도 훨씬 큰 아, 이 뭐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또 2분기 실적 좋았던 게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쳤나 보죠. 그렇습니다. 갤럭시 7에 대한 것도 좋았지만요. 네. 지난주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7의 사전예약이 크게 몰리면서요. 일부 국가들에서는 품질 현상이 날 정도였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번호 이동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바로 이 갤럭시 노트7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네. 뭐 방수방 능력이 워낙 탁월한 데다가 뭐 홍채인식 탑재라는 이런 특징이 가져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 시리즈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삼성 스마트폰 하면 특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애플이 항상 뒤진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예. 요즘 애플 조금 오락가락 하거든요.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화면만 키우고 줄이는 정도였는데 특별히 나아